안녕하세요. 전옥수 목사입니다. 어제 우편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간 계속 매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대한성서공회입니다. 올해 2023년 성서사업보고 팜플렛을 보내왔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쉽지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제가 늘 영상을 통해서 그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 하나만 보고도요 종말관에 따라서 대하는 자세가 매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한국교회는 무천년 신앙 또는 전천년 신앙 또 구체적으로 역사적 전천년 신앙이 굉장히 우세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천년과 전천년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예상합니까?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암울하고 어려운 그런 종말의 세상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근거해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구절을 대문짝처럼 내걸면서 마지막 때는 암울하다, 믿음이 없는 세상이다 라고 거의 절대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그 한국교회 성도들의 종말관이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암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성적으로 나가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지도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그런 정부가 들어서서 더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들의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21세기 어느 날 이제 그런 종말을 생각하죠. 그런 분들은 이런 성서보고를 마음에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전천년 무천년을 떠나서 성경적 천년설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어느 천년설을 믿든 관계없다고 구원과 관계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어느 천년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개념의 후천년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성경과 딱 맞지 않는 그릇된 면들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성경적 중심의 천년신앙을 저는 견지하고 있습니다. 일면 볼 때에는 후천년신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성경에 근접된 재해석되고 성경 본문으로 나아가는 그런 수정된 후천년신앙 저는 그것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맨틱하게 마지막 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는 그런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적 후천년신앙 아니라고 말합니다. VTV라는 분을 통해서 후천년 신앙이 거의 뭐 정립화되고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만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분은요 후천년 그 신앙, 후천년설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비하했다 그럴까요? 굉장히 이질적인, 성경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후천년적 그런 신앙, 그런 가르침을 마블러스 하이포테시스라고 했습니다. 아주 기이한 그런 가설이다. Extraordinary character,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Modern Millenarianism, 현대에 나타난 그런 천년설이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전통적인 이해, 즉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 천년 기간을 천년 동안 뒤로 미뤄버렸다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괴팍한 개념이다. The Vulgar Notions라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후천년 신앙에 대한 그런 오해가 처음 이렇게 등장했을 때 굉장히 성경을 뒤집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많은 질질을 했습니다. 또 이 윌리엄 해밀턴은요, 픽파켓, 소매치기라고 했습니다. 후천년 그 신앙을 마지막 심판 때에서까지 주문을 트는 소매치기라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신랄하죠. 그 당시 과학이 발달하고 인문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장래에 대한 어떤 그런 낙관주의가 서서히 팽배할 때 그때였죠. 여러 가지 혁명도 끝나고 진정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 지식이 발달하는 좀 세상이 좀 살만한 때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후천년 해석은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그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후천년 신앙에 대해서 저는 아주 많이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저 하나씩 이제 해석해 나가겠지만 이건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허구가 아니고요. 성경을 통한 그런 해석입니다. 가장 인격적입니다. 역사전 천년설 어느 정도까지로 많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럴 땐 그린더 정부 이런 그럴 땐 주장까지도 인정하고 그래 그런 주장 해봐라고 마당을 멍석을 깔아준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 전천년주의입니다. 그럼 후천년적인 그 성경적 이해를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적 후천년설은 비난받아 마땅한 게 많습니다. 무조건 잘 되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완전히 기독교가 된다는 그런 어떤 유토피아 같은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트비나 또한 윌리엄 해밀턴처럼 서로 적대적 관계 속에 서 있는 그런 긴장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 극복하고 모든 천년설을 세대주의 빼놓고 다 아우르는 더 나아가 함께 어깨동무할 뿐만 아니라 더 수정해 나가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종말론을 예수님 말씀을 토대로 구약의 예언을 토대로 계시록을 토대로 신약 서신서들을 토대로 확대 정립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인본주의 아니죠. 성경 본문 중심입니다. 저는 그런 신앙을 유튜브에서 계속 이야기해 왔고 앞으로도 많이 나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관찰과 해석 가운데 있지 적용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함께 관심을 갖고 올바른 종말론 오늘의 신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용수TV 전용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